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행한다고 다 안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월화 이틀 저는 가족들과 함께 속초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두 아이 그리고 저희 내외 6명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여섯 식구가 여행을 떠나는데 집에만 계시는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섯 식구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속초에 있는 워터피아 하나콘도를 가서 거기는 워터피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저에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꼭 저의 하나의 숙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또 챙겨야 되고 또 이렇게 둘만의 여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그냥 가족들과 그 부모님과 함께 여행했던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이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오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워터피아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저는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슬라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슬라이드를 탈 수가 없어요. 특히 저는 슬라이드 타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는 고공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탈 때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고통받을 때 가장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시간이죠.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부모님을 이리 챙기고 또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괜시리 아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아내를 챙깁니다. 평생 둘만의 여행이 거의 없었던 아내에게도 이 여행이 하나의 나처럼 숙제가 아니라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여행은 되게 어려웠는데 아버님께 85세가 되신 아버님께서 자전거 탄 지도 10년이나 넘은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네 식구만 자전거를 타고 부모님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른 분들이 태워가는 그런 영랑호 한 바퀴 도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더니 본인도 자전거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뭐 타보신 적도 이게 한참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또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도 자전거를 못 타시니까 제 2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어머님을 뒤에 태우고 앞에 불안하게 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전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저에게는 그 자전거 타기가 일생 일대의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타고 가시다가 안 오시고 쓰시는 거에서 화장실 가셨다가 오셨길래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 아버지가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이 자전거를 받침대를 다시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받침대가 이 중간에 락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쳐줘야 되는데 이 밑에만 계속 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빌린 자전거 막 고장내기 일보 직전에 계속 그것만 치고 계시길래 안 돼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하나 조작을 못하시면서 자전거를 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제가 짜증냈어요. 불효를 저지른 거죠. 사실 제가 그 짜증 그렇게 짜증낼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짜증을 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위험한 자전거를 이렇게 넘어지시면 큰일 난 이 자전거를 타시는 아버님이 이 그 불안하고 제 그 불안한 심리가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있다 보니까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을 내게 된 것이죠. 아버님이 한 번은 넘어지셨지만 그래도 무사히 자전거 타기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틀 내내 운전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이쪽도 이쪽 고객도 만족시키고 저쪽 고객도 만족시키면서 돌아오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행을 떠난다고 다 안식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요즘 그 베스트셀러죠.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김영하 작가가 제 마음을 아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을 지나며 많이 간단해졌지만 그 전까지 여행은 언제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생일대의 고역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행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 실제로 여행이라는 이 영어 단어 트래블이라는 단어는 고통, 수고, 뭐 이런 노동,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뜻이. 그러니까 여행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난 것일까? 그에 대해서 김영하 씨가 그 책에서 인용한 데이브 슬리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함이다.
그래, 여행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생일대의 고역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고생을 굳이 선택하는 것은 더 힘든 일상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옴이라는 과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그럴 때 이 그 가난한 자와 함께 꼭 나오는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고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나옴이, 그런데 그 늙은 그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젊은 과부인 룻의 일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상일 텐데 시어머니 과부를 모시는 이 룻의 일상은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이 아이에게 좀 안식의 축복을 이 아이가 누려야 할 텐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네가 좀 안식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룻의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룻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어느덧 수고와 슬픔, 아픔이라는 상처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으로부터 좀 떠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여행을 한다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고통과 수고에서 떠나는 그런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식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의 가치, 안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쉰다인 겁니다. 쉰다. 우리는 쉰다. 그럼 왠지 뭐 부끄러운 것 같아요. 뭐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쉰다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더 쉬운 편으로 말씀드리죠. 논다. 여러분, 노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노는 것의 가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김정은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쉬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안식하는 것을 되게 자기가 뭔가 못난 인간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그냥 집단적으로 일중독에 빠지게 되죠. 이 독일의 이 일중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 유명한 독일의 정신과 닥터인 페트베르그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워크홀릭이라는 학설을 발표하면서 이 워크홀릭, 일중독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 단계입니다. 일거리를 집에까지. 보통 우리가 다 하는 짓이죠. 뭐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일을 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일중독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쉬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일중독에 걸렸으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일 때문에 몸이 망가졌는데도 쉬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갈 때까지 간 마지막 단계이더라고요. 저도요, 지금 몸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는 입원 진단이 나오는 사람인데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그게 충성이냐, 일중독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중독이 충성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중독, 일만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겨서 계속 일에 집중하는 그런 현대인들을 빗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왜 현대인들이 일중독에 빠지는지를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에게 한 사람이 내기를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네가 출발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기를 걸어요, 주인공한테. 이 주인공이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땅을 밟고 다닙니다. 왜 땅을 밟고 다닌 모든 땅을 자기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 가면 저곳이 보이고 저곳에 가면 이곳이 보이고 언덕에 올라가면 평지가 보이고 평지에 내려가면 뭐 언덕이 보이니까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없이 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벌써 해가 서산으로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이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이것이 자기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내기를 건 사람이 축하하네, 자네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주인공이 이 땅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죽음, 안식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 생기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동태 눈깔이에요, 이미. 좀 너무 심한 표현을 썼나요? 그건 죽은 겁니다. 안식하지 않고 일하고 안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부모는 막 공부가 쉬운 줄 알아서 엄마가 다 뒷바라지는데 공부를 왜 못해? 그런 여러분을 왜 못했어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공부가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애들한테 쉬었다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러죠. 그래서 저도 늘 애들한테 쉬었다 해라,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너무 아직까지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딸은 아직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었다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당신이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쉴까 봐 두렵죠. 이 인간이 쉬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쉰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일중독에 빠진 이 룻, 그래서 룻기 2장 7절을 보면 그의 발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무슨 얘기니까? 룻이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한철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 추수의 때에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쉬지 못하는 이 자기의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아, 이한테는 안식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안식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조금만 놀고 있으면은 뭐 남편이 혹시라도 빨리 퇴직을 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이 오면은 그 쉬는 시간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시간처럼 여기는, 그곳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한 남편이나 퇴직한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나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가치를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이렇게 좀 오랜만에 했는데 여전히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 동탄은 아멘을 잘 하신다는 그 소문이 있던데. 안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누구는 쉴 줄 몰라서 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쉴 줄 몰라서 못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일을 안 하는 여유가 있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퇴직을 해도 남편들이 일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럼 쉬어요, 남편이? 못 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쉼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을 안 하는 상태를 우리는 쉬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일을 안 한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면서도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그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안식은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과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상태가 쉬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또다시 일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룻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잠시 쉬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안 쉰 게 아니에요. 잠시 쉰 후에는, 그러나 그때도 룻은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때가 아니지,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과부가 이삭 주워서 살아가 1년을 버틸 수가, 나 혼자도 못 버티는데 우리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쉬는 순간에도 계속 일생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크리스천으로서 정신분석에 탁월한 이무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쉬는 시간에 꼭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선박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성공한 일벌레입니다. 성공했지만 이 사람은 일중독자였어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휴가를 가가지고 완전히 그 30분 동안 그냥 잠깐 쉰 것뿐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은 제 30분이 못 되었지만 나는 30여 평생 처음으로 휴식을 누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평소와 달리 휴가를 오면서 노트북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전에 휴가를 안 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그 일 생각에 노트북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교인들하고 여행을 떠나보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고객과 통화하고 막 회사와 통화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볼 때 안타까워요, 정말. 왜 휴가 가서도 그 전화를 받을까요?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내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나쁜 평가를 받으면 나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쉰다는 것은 휴가를 떠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저에게, 어떤 그 우리 그 장로님의 그 친구분이 뭐 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실만지 낙심해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친구가 성공해가지고 이번에 그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비용이 한번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4천만 원이래요. 가보셨어요? 400만 원짜리도 못 가는데 어떻게 4천만 원짜리를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4천만 원짜리 간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일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 마르바던이라는 위대한 이 영성가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식에 관한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쉬지 못하는 우리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여인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린 후 점심을 먹는데 곧바로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점심을 먹고 나자마자 가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르바더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특별한 손님에게 그녀가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주인하고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이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막 어떻게든 자기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막 보여주길 원하는.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같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같이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유용한 인간이 돼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알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발 부탁하는데 쉬는 날 교육자들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오, 이런 문자가 오면 목사님 쉬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죄송한 일을 왜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쉬는 날 웬만하면 부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부교육자들하고 저는 쉬는 날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이래요. 근데 제가 운동하자 그러면 부교육자에게 그게 쉼이겠어요? 접대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치는 거죠. 사장님이 아 뭐 김 부장 우리 뭐 쉬는 날 같이 뭐 골프나 칠까 그런 거 쉼이 아니라 그 사람 대접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뭐 레저를 즐기고 여행을 가고 이런다고 쉬는 게 아니라 일과 상황으로부터 자유. 그걸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쉬어도 쉴 수 없는 롯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쉴 수 없는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 안쓰럽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쉴 수 없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워하기보다는 남편이 쉴까 봐 막 걱정하는 이런 여자들이 남편을 일중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는 늘 얘기해 여보 당신 쉬어도 괜찮아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늘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남편이 좀 안심하고 좀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쉬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여러분 집엔 그런 애들이 없다고요? 하긴 우리 딸도 뭐 너무 쉬어서 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번에 아, 이 아이가 쉬지 못하는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는 진짜 잘 쉬어요. 늘 잘 쉬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시험 기간이라고 얘가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끄고 또다시 맞춰놓고 울리면 또 끄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공부는 한 자도 안 했어요. 근데 걔는 쉬지도 못했더라고요. 공부도 안 했지만 쉬지도 못했어요. 불쌍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데 참 그 정도로 이 알람을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람을 다시 맞춰놓는 거는. 그런데도 잠이 온다는 거는 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푹 자지 못하는 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4천만 원짜리 아니라 4억짜리 여행을 떠난다고 뭐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안에 있는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이 잘못된 사고에 갇혀 있어서 쉬지 못하는 영혼이죠. 여러분 참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천만 원짜리 여행을 못 떠나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은 유럽을 갔다 왔네 미국을 갔다 왔네 해도 난 오늘 휴가조차 낼 수 없어서 그저 퇴근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만 그 퇴근에서 그 작은 골방에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얼마나 그 룻을 보고 안타까웠을까요? 자기까지 책임지느라고 그렇게 이삭을 막 힘겹게 죽어오는 그 룻을 바라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죠. 그래서 쉬게 하고 싶은데도 방도가 없었어요. 쉬어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나오미의 짧은 생각으로도 쉬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내들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안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날 이 룻이 이삭을 주워왔는데 이삭 죽기로 주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워온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어디서 주었, 이런 것을 주었, 혹시 훔친 거 아닐까 해서 이거 어디서 주었냐니까 보아스라는 밭에서 주었는데 그가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뭐라고 보아스?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 룻의, 나오미의 기여, 룻의 이 기업무를 자가 되는 그런 친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업무를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고아가 됐다는 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 누구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제의 미망인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룻은 기업무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너는 평생 그렇게 고단한 인생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룻이 이 이삭을 주워왔는데 이 룻이 주워온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밭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친족이었거든요. 자식 중 형제거나 친족 중에서 그 미망인을 대신 책임지게 되면 그 미망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시키는 자를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러분 룻은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지만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삭을 주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옆에 우리의 기업무를 짜이신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쉬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알았어요. 룻에게 너에게 기업무를 자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무를 자인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3절부터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기다렸다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살짝 들어가서 발짓불을 듣고 들어가면 거기서 누우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 나오미는요 진짜 완전히 연애의 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었던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 회복됩니까? 여행을 떠난다고요? 레저를 즐긴다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무를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업무를 짜인 그분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쉴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업무를 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862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버지니아의 레파 하노크 리버에서 이 북부 연합군과 남부 동맹군이 이렇게 치열한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군악대가 낮에는 전쟁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사기를 붙도다 주기 위해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군악대들이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여전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 내일 또다시 가서 전쟁의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악대가 음악을 울려줘도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의 군악대가 연주하는 한 음악이 이 바람결의 새털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이 군인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북군의 군악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이요 강 건너편에 있는 남부 동맹군에게도 퍼지면서 남부 동맹군들도 이것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대치 속에서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그 군인들이 정말 세상에 알 수 없었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북군의 군악대가 연주했던 곡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 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짐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 아, 집이 있었지. 집만 생각해도, 돌아갈 집만 생각해도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군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가족들과 함께 속초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 여행을 마치고 돌아서 피곤하게 집에 돌아섰는데, 집에 돌아선 순간 우리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그리고 이어 아들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봤다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덕분에 나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호사를 누렸지만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 순간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일상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떠남이지만 그 떠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이 있다는 것, 그 집에서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여행 속에서, 이 여행 떠나면 쉴 줄 알았는데 이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또 다른 슬픔과 또 다른 그 고생을 하고 고통을 느끼는 우리를 위에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를 마련하신 주님,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할 때, 아니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 안식을,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를 텐데요, 오늘 제 마음속에 이 안식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날 마지막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아무리 호화스러운 여행을 떠나고 아무리 유럽을 갔다 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을 다 갔다 와도 쉴 수 없는 영혼, 우리 영혼이 마침내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이나나, 너 참 애 많이 썼어, 그 인생이란 여행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쉴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그거 주님께 순간순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좋은 여행은 떠날 수 없어도 우리의 골방 같은 내 방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지만 참 쉴 수 없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화스러운 여행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방에서 고요히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아.
보사스러운 여행을 가고 이쪽저쪽을 다닌다고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어디도 나를 내 마음 알아줄 곳 없는 그 세상에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갈 때만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멋지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번에 여행 한번 떠날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인생이랄지라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쉬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세상 어떤 곳에서 쉴 곳을 찾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가지 않고 세상 어떤 곳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좀 쉬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 세상에 곤고한 일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를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기도할 때 여기 나와있는 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태어났던 것,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아이들도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주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이 아이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의 쉴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